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냐? 가슴이 아프고 눈물 날라고 되나? 응? 본인은 네. 부모 형제 더 겁지? 그렇죠. 근데 이제 우애는 좋죠. 근데 누구 손에 컸어? 저희 어머니요. 이렇게 눈물이 날라 그래 엄마를 생각하면? 그렇죠. 고생 많이. 응?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. 네. 응? 죄송하지만 본인 좀 보러 왔는데 자꾸 엄마가 눈에 밟혀. 응? 엄마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. 할머니가 네. 그냥 붙잡고 울었으면 좋겠어. 응? 고생을 많이 했다고 엄마한테 잘해주셔. 예. 응? 근데 그리고 본인이 왜 진로를 못 잡아?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. 그냥 한 네. 곳에 오래 있지를 못하네. 예. 그건 누구 부탁 받으면은 이제 처음에 자기 일 있는데 도와달라 그러면 아 저 일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거기보다 대우가 더 좋으니까 와라 그래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직 좀 많이 한 것도 있고 이제 주대를 가져야 돼. 예. 본인이 뿌리를 내려야 돼. 한 곳에 뿌리를 내려서 자꾸 옮기시면 안 돼. 그건 정찰을 못해 지금. 예. 그죠? 정찰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? 맨날 어떻게 해야 되나. 근데 기가 너무 얇다. 어? 그 안 하려고 했는데도 지금 어디 다니는데? 지금 제약회사 다니고 있어요. 제약회사 다니는데 제약회사 괜찮고 막 왜? 또 옮기고 싶어? 아니 만족을 하는데 이제 나가서 아니 형님이 사업 차리는데 같이 하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2, 3년 뒤에 그냥 있어 그냥 있는 게 좋고 응. 어떤 형이? 예? 저 형이? 그렇죠 그냥 있어 그냥 저는 응. 아 왜 자꾸 눈물 나 나 지금 본인 얼굴하고 얘기하는데 지금 자꾸 눈물이 나 왜 그러지? 너무 가슴 아프네? 응. 마음이 아프네? 그냥 있어. 예. 본인은 지금 있는 데서 더 이상 예. 옮기면 안 돼. 여기 정식 직원 됐잖아. 예. 근데 제약회사 다니면 괜찮잖아. 그렇죠. 어? 월급도 안전한 생활이고, 그리고 뭐, 응? 모든 저희가 다 안정한 빵인데. 근데 이제 저희는 하청급이니까. 이제 하청업세? 예. 저 형은 이제 정직원이고 저는 이제 다른 그 하청 직원이라서 조만간 좋은 일 있어 좋은 일 있으니까 옮기지 네. 마셔 그냥 이렇게 몰라 이동수가 있어 또 한 번은 좋은 쪽으로 이동수가 있어 좋은 쪽으로 이동수로 정직원 되면 네. 그냥 거기서 짱 박아 지금도 정직원인데 이제 근데 뭐가 문제야? 별 문제는 없는데 이제 나가서 같이 하자. 저 그러니까, 형이랑? 예.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생각해 본다고 했거든요. 예전에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예. 저 형하고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. 일적으로는 이제 좋은데 사람은 좋아. 예. 응? 그 같이 일을 하더라도 이제 같이 일을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거죠. 일적으로는 서로 간에 차이가 너무 많아가지고. 아이고, 등가도 가야 되는데. 그렇죠. 돈 모아는 거 많아? 그렇게 많지 않죠. 응? 그러니까, 장가 가야 되는데 돈 모아는 게 많지 않아서. 응? 근데 여복이 없어. 어떻게 하면 좋아? 아직까지 뭐 결혼 같은 거에 막 그렇게 그냥 아쉬운 게 없어? 그냥 만약 하게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. 본인이 네. 내 가정을 네. 내 가정을 이렇게 꾸며서 가고 싶다 그 마음이 없어 지금 그죠? 그렇죠. 내가 누군가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를 본인은 부담스러워해. 그냥 본인은 지금 혼자 있는 게 무지하게 편한 거야. 그렇죠. 그죠? 예. 근데 본인이 내 가정을 원래 본인은 내가 봤을 때는 인간 믿고 못 사는 사주팔자거든. 그렇죠. 결국 마음의 상처를 한번 되게 받았어요 본인이. 그죠?
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한번 받아서 누구를 믿고 누구 의지한다니까 겁이 나. 사실은. 그렇죠. 돈 같은 것도 함부로 안 빌려주고 이제. 되게 본인은 고지식한 사람이야. 되게 고지식하고 굉장히 적한 사람이야. 함부로 믿지도 않아. 의심이 많아 본인은. 한번 질렸기 때문에. 그렇죠. 인간, 금전, 질렸어. 그죠? 상처를 받고. 그래서 이렇게 좀 믿고 싶지가 않아. 상대방이 잘해주려면 본인이 돌아선단 말이에요. 근데 좀 마음의 문을 좀 열으셔. 그래도 너무 꾹꾹 닫아놨어 지금. 그죠? 너무 닫아놨어. 그리고 너무 고지식해. 그래서 본인 살아가는 게 고달퍼 좀. 다 이렇게 막았어. 사방팔방에 본인이. 그죠? 네. 이동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. 아, 이동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물론 본인이 고지식해서 친구들도 그렇게 없거든요. 네. 친구 안 좋아하는 게 좋아. 그리고 본인은 돈 벌면 무조건 건물 사세요. 건물 사셔야지만 이 다음에 노후에 본인이 살 궁리가 생겨. 건물 땅 사야지. 갖고 있으면 그냥 다 나가. 그리고 형제들 예. 돈 주지 마세요. 내 부모 예. 주지 마세요. 본인이 먼저 살고 그때는 주세요. 지금은 본인이 먼저 살아야 돼.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고 하는데 괜찮아요. 받으세요. 재미있을 거예요. 올해부터 아마 일이 수준 풀리실 거예요. 괜찮아. 괜찮은데 뭐 그렇게 궁금한 거 왔어? 예? 뭘 궁금해서 왔어? 아니 계속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계속 고생해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샀는데 제가 아파트 사면 집값이 떨어지고 또 아니야 이제 그 괜찮아 또 본인 어렸을 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짱하다 그래 안 해본 거 없다 그래 근데 올해 아마 아파트를 살면 재미 볼 거예요 사셔도 돼 사셔 네. 그냥 기존에 있는 아파트든 뭐든 분양 재미 보실 거야 아마 그 대신 비싼 건 사지 마 그렇지 없죠 그냥 좀 저렴한 거 사서 예. 그 위치랑 다 보면 아 이게 좀 올라가고 힐이 올 거예요 그럼 아마 그게 두 배로 뛸 거예요 지금 그거 노리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천안의 집이 지금 다 올랐잖아요 예, 아파트들. 집이 다 올랐는데 이제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분양 제 앞으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제 이름으로 아파트 하나 사야지 뭐 하나 있긴 있는데 이제 그거는 다 모아가지고 산 거기 때문에 그 없는 돈이라고 치고 이제 그래도 착해 그래도 알뜰하게 해서 또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 아파트 살 거 살 네. 거를 잡으셔 그래서 결혼하셔 여자분이 없다고 그래도 결혼해야지 네. 그래도 결혼해야지. 아무리 여보, 그러니까 궁합만 잘 보세요. 응? 내가 봤을 때 올 지나서 내년에 결혼할 것 같은데. 아, 그래요? 내가 안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질게. 예, 알겠습니다. 내년에 여자, 저기, 인연법이 들어와요. 인연법이 들어오니까 여자 이렇게 봐서 착한 사람 만나서 사세요. 아무리 여자 보고 없어도. 예. 그래도 결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잖아 그죠? 예. 그러니까 그래도 내 핏줄은 남겨놓고 죽어도 죽어야 되잖아 그죠? 그러니까 그것만 잘 하시면 되겠어